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의 성품을 얘기를 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정과 한이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성격화되고 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과 정,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여인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인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여성들보다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것이 지나쳐서 한이 맺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미국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 논문 가운데 이 한국 사람들의 이 한에 대해서 쓰면서 이 부끄러운 마음이 지나쳐서 죄책감이 되고 또 이 죄책감이 한으로 변해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쓴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말씀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서로 벗었지만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하고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 shame이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합니다만은 그 뜻은 덮어 가리우다, 덮어서 가리운다 하는 뜻이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부끄러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숨겨진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부끄러움의 감정이 아담 하와 때부터 누구에게나 다 숨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 수치라는 말을 구약에는 195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46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끄러운 인생이 깨끗이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IMF 이후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본의 아니게 퇴출이 되고 직장을 떠나야 되고 실직자가 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부끄러움을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사탄의 꼬임이 자기의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독립을 하고
내 자신이 나를 지키고 내가 안전하게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뜻하지 아니한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제물이 되는 수도 있어요. 네?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선량한 백성들이 IMF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이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출이 안 됐다 뿐이지 오늘도 때때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이렇게 무슨 큰 도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성질이 급해서 혹은 어떻게 무슨 그 매너라든지 모든 면에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한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기만 하면은 이 시간에도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 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4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부끄러움을 안 당한 것 같지만은 아슬아슬하게 부끄러움을 면한 사람은 많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자칫하면은 내가 큰 부끄러움을 쌀 뻔했는데 용이 거기서 벗어나는 아슬아슬하게 부끄러움을 면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부끄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부끄러움에 사로잡힐 때에 몇 가지 부정적인 심정이 생겨나는데 첫째가 무엇인 거니 죄책감입니다. 부끄러움을 산 사람은 늘 이 죄책감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마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기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나만이 이런 부끄러움을 산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볼 때에 열등의식을 가집니다만 남도 다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외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부끄러움은 나만이 소외된 것 같고 뭔진가 고독을 느끼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이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맺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쌓여서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이 변해서 한으로 변해진다고 하는 것이 소위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건전한 부끄러움 이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사고 난다면은 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 의지가 이렇게 약했던가 그런 자기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나와 함께하는다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은 악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부끄러움의 호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느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됨됨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나라고 하는 그런 약점, 부족한 것, 인간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기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서서 절대로 이런 부끄러움을 다시는 안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자원을 찾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요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번 체험 때문에 난 이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전한 생활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러웠지만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바른 관계, 선한 관계, 사랑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이 부끄러움이 자칫하면은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중인격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방어적이 되고 맙니다. 이걸 숨기고 이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자꾸 쓰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원망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유난히 남을 원망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에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씨를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기심과 자기 핑계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쓸데없이 오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남을 경멸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남을 경멸합니다. 일곱 번째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꾸 남을 질투하고 남을 자꾸 시기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자기의 열등의식과 함께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것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맙니다. 자기를 자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잃어버리고 셀프 컨트롤을 못하게 되고 거짓말로 자꾸 은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의지가 심히 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신 대로 세리자입니다. 이는 유대인에게 이 모든 세를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떳떳지 못한 생활을 삭개오가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고독하고 소외당하고 이 떳떳지 못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부끄러운 물물을 쓰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자기 삭개오 죄인 떳떳지 못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될 때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 내가 혹시나 남의 것을 토색하니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몬 재산의 반을 나가는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신실한 고백을 듣고 내가 너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어. 내가 너들과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 내가 부끄러움을 입으시 십자가에 못 박이는 부끄러움을 사는 일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신 거 그 부끄러움을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 아니냐.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에서 10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치유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다 받으시고 내가 너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내가 당했었으니 내가 너를 다 치유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의 상처는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큰 소리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부끄러운 감정으로 오는 고통이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감정에 쌓이게 되면은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이 쌓이게 되면은 한이 맺힌 생활하다 보면은 한이 맺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면은 정신 이상이 될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감정을 고통으로 받아들여 정신적인 정신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다 아시고 너 고침을 받았어,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골절 환자는 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것을 병원에서 기부를 하고 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있다 보면은 이 뼈는 다시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 치유하게 될 때 여기에 석회질을 많이 보내가지고 아유 단단하게 보호해서 다시는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이것을 더 온전히 싸매어 주시고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열두의 혈전을 고생하던 여인 레위기에 보면 부끄러운 병이 여인의 혈전입니다. 남자들과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얼마 동안 가정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전이 겪고 있는 여인이 아무리 치료를 받아 낫지 않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남자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믿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부끄러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워 주님 앞에 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 능력이 내게 나간 것을 내가 알지, 내가 이제는 내 병에서 내어 건강할지어다. 고침을 받는 기적, 부끄러움이 치유받고 질병이 치유를 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요,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말 없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의 일이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다음에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회 친교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서로 배우고 치유하게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가 깨끗이 남으로써입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속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나만이 이런 상처인 줄 알았더니 이 가정에도 있었고요. 나만이 이런 상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우리 가정의 얘기라고 보니 다 치유를 받게 되고 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이렇게 소중한 분이거든요. 그를 치유를 받고 온전한 가정생활, 형제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교회의 친교의 생활이요, 속회나 선교회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치료 의사는 얘기를 하기를 교회야말로 최고의 치유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심리학자인 버지니아 사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유를 얻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인식과 지각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인식을 바로 하게 됩니다. 지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의 노예가 된 사람은 지각도 바로 쓰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인식도 바로 하지 못하고 오해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사랑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인식과 지각의 능력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엔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된다.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끄러움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의 표현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생각의 능력이, 생각하는 것이 건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상의 능력, 비전도 가지게 되고 꿈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심리학자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으로 헌신할 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징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무엇인가 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대낮에 혼자 물길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다시 있었지, 지금 사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지,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예요. 그 여자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덮어두시고 예배하는 것으로, 신령과 예배,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케이, 내 죄 사함 받았어, 네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 내 메시아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온 거 아니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나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동네 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나러 와보라고, 이 메시아를 만나느라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 안 받았으니 와서 메시아를 만나라고, 최초의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기사 이적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땅에 각가지 놀라운 신앙의 운동이 일어난 까닭은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수가성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상급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진선미와 사랑을 열심히 행할 때 그 사람의 큰 재산이 된다. 선을 많이 베풀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진실되게 모든 사람에게 덕을 비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재산으로 쌓이게 된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열심으로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의 상처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변화하여 재산이 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게 하라.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게 하라. 성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 주성이요 수치스러운 인간이지만은 이것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큰 일꾼을 삼으신 기록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연필 꼭대기에, 연필 위에는 꼭 지우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다가 뭐 잘못되면 이걸 다 지원하게 되면 더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에서 나왔던 잘못된 문맥이 잘못된 거지만 이걸 지우고 나서 다시 쓰게 되면 더 좋은 글씨를, 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우개가 있는 법입니다.
지우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지우고 더 좋은 것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리만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 간사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유대인이 많이 있는데 얼굴 새까만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흑인과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 흑인 유대인들이 많이 저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모세의 후손들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써주셨습니다. 다윗 훌륭한 임금이지만 그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신하를 죽이면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리만치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끝까지 큰 인물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스데반이를 돌로 쳐 죽이는데 옆에서 증인 노릇했습니다. 예? 그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찔리는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찔리는 가시를 어떤 사람은 뭐 안질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무슨 저이 말라리아 같은 증세에 있는 걸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 참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간질이 발작이 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가대원 가운데 전에 간질을 앓으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가대를 하고서 다 하고 앉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면서 큰안김이 다들 놀라지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숨어서 그냥 부끄러워서 구색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간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간질병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지구상에서 최대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육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끝까지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저 로마에 가게 된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 그의 뼈를 이게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지금 영광되게 쓸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들어 쓰실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끄러움을 비워놓으셔서 영광된 존재로 삼으시는 종교,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구속의 은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김익두 목사님의 전기를 마지막 순교 현장을 본 한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가 그 교회에 사찰로 있다가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김익두 목사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보고 쓴 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빚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는 그 집이 몽땅 날아났어요.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술을 마시고 아주 깡패 비슷하게 됐어요. 장터에 가서는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이 장보려 가는 사람이 선앙당 옆에 가서 돌을 던지고 춤을 비하대면서 나 오늘 김익도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고약하고 아주 포악한 이 김익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보통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부흥사가 됐어요. 이분이 신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데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그 김익두 목사를 그냥 거기서 죽이는 장면을, 순교하는 장면을 이분이 신발장 뒤에서 보고서 쓴 책이 김익두 목사님의 전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흉악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마지막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큰 인물이 됐어요. 김익두 목사님 한국 역사상 잊을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부끄러움을, 상처를 치유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아들 필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릉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버림을 받은 빌라도의 아들이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전릉발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밑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빌라도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버린 아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 외경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 마십시다. 주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화시키는 은청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월이 하도 험하고 어지러워서 뜻하지 아니하게 부끄러움을 당한 일 때문에 주저하고 열등의식과 서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히 하시고 이것들이 다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상처를 속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